안녕하세요. 꿀팁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안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질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영상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재질 사이트의 이름은 로트픽셀이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인스타 DM으로 저에게 후원 및 이벤트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홍보를 해도 괜찮은 홈페이지인지 확인하고 흔쾌히 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이트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트픽셀 사이트를 들어가시려면은 ansen.co.kr 첫 번째 페이지에서 로트픽셀에 대한 링크를 누르셔도 되고요. 위에 상단에 www.rotpixel.com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총 재질의 개수는 4,765개가 있고요. 무료로 배포되는 재질의 개수가 무려 1,348개입니다. 다른 재질 사이트 중에 무료로 배포하는 개수를 따져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첫 페이지 중에 텍스처 라이브러리 들어가시면 재질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재질 한 개에서 오른쪽에 지금 아무것도 글씨가 써져 있지 않은 것들은 유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프리로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프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를 유료랑 같이 구분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이렇게 지금 한 페이지에 16개가 있고 총 84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자, 프리로 할 수 있는 개수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1,348개죠. 그리고 여기서 재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 같이 해드릴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타일에서 마블을 찾고 싶어요. 무료로. 근데 지금 보시면 무료랑 유료랑 같이 섞여 있죠. 그래서 무료만 보시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카테고리 두 개를 클릭하시고 나서 맨 위에 Only Free를 눌러주시면은 타일에서 마블 중에 Only Free를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음에 드는 무료 재질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벤트 첫 번째 6크레딧 제공. 여기 중에 사용하다 보면은 무료 말고 유료로 사용하고 싶은 것들도 있어요. 지금과 같이 나는 이 마블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이벤트인 6크레딧 제공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걸려 있고요. 여기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스튜던트 프로 코드에 대한 부분이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센 튜브라고 치시고 액티브 코드 눌러주시면 6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했다 라고 나와있죠. 오른쪽 상단에 6크레딧이 눈에 보이실 거고요. 이 6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유료 재질 한 개당 1크레딧을 쓴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복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유료 재질을 총 6개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 1번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벤트 두 번째 프리랜스 결제 시 25% 할인. 이벤트 2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유료로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결제를 하실 텐데 결제 중에 여러 종류 중에 프리랜스라는 결제 방식이 있는데 거기서 결제 시 25%를 할인할 수 있는 이러한 코드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링크 한 번 더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 왼쪽에 프리랜스라고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플랜을 눌러주셔야 25%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요 아래에다가 이제 체크하는 란을 이제 체크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정보 창이 다 뜨게 될 거고요. 오른쪽에서 내가 만약에 1년 플랜을 하고 안센 튜브 25라고 해서 자, 어플리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25%가 디스카운트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 결제를 $90로 결제할 수 있고 1년 결제를 하게 되면은 540개의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재질 적용해 보기. 재질을 다운받고 사용하는 것까지 뒤에 조금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질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창이 뜰 거고 로그인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무료 가입이니까 걱정하지 않고 가입하셔도 되고요. 라이브러리에서 텍스처 라이브러리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재질 중에 내가 원하는 재질 우드톤으로 한번 바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드 플로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료 재질만 쓰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Only Free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원하는 재질 중에 여기 헤링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링본 이렇게 눌러가지고 다운로드 하실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가지 재질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보시면은 알베도, 디퓨즈 뭐 기본 이미지들이죠. 그 다음에 러프니스, 거칠기, 메탈릭,
메탈릭은 말 그대로 메탈에 대한 재질이고, 그 다음에 앰비언트 오클루전 같은 경우에는 알파맵 같이 약간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만들어주고 밝은 부분은 밝게 이렇게 올라가게 해주는 이러한 명암비에 대한 부분이고, 점점점점 명암비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하는 채널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멀맵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먼트, 범프맵 이렇게 세 개로 세트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요거는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느낌을 내기 위한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노멀맵, 디스플레이먼트 맵 있고, 글로시니스 같은 경우에는 광택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페큘러는 반사 재질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오퍼시티나 이미시브 같은 경우에는 투명도랑 그 다음에 자체 발광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되고, 디스플레이먼트 EXR까지 해서 총 12개의 재질이 다운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엔스케이퍼 쓰시는 분들은 사실 이 정도면 차고 넘쳐 흐르고요. V-Ray 같은 경우에는 오퍼시티나 MBCV 같은 거 더 추가하셔서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뭐 루미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트윈모션이라든지 D5 렌더라든지 여러가지 쓰시는 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는 순간 이제 OK가 나오고 여기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K로 다운을 받았는데 1K로 다시 한번 다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1K, 2K, 4K로 해가지고 화질에 대한 다운로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크지 않으면 사실 1K로 받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해상도에 따라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스케치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작업했던 스케치업 화면이랑 엔스케이프 화면까지 같이 띄워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 재질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바꾸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매지가 있지만 그렇게 들어간 느낌이 나지 않고 반사기만 있는 상태죠. 그래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까 다운로드 했던 헤링본 1K에 대한 재질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를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헤링본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재질을 찾아가지고 재질을 집어넣어 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드래그 하신 다음에, 자, 엔터 치고 이거 이미지 위로 하나 올려주신 다음에 한번 깨트려 줍니다. 그런 다음에 스포이드를 한번 찍어 주시면 여기 오른쪽에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거 있던 거 지워 주시면 되고요. 요 안에 들어가셔서 재질 입혀 주시면 헤링본 재질 들어가게 됩니다. 헤링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방향이 좀 마음에 안 드시면은 돌리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텍스처 포지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방향만큼 45도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45도로 해서 적용하시면 원래 알고 있던 헤링본 상태가 되죠. 자, 요 상태로 한번 아까 재질들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기 매트리얼 에디터 한번 들어가시고 스포이드 찍으면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기본 이미지는 당연히 위에 뜨고 있고요. 여기서 하이트 맵이라든지 리플렉션 맵 같은 거를 조절하시면 되는데, 아까 디스플레이먼트 맵 있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먼트 설정하시고 여기 폴더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아까 재질 중에 디스플레이먼트 더블 클릭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들쑥날쑥한 느낌이 많이 나죠, 갑자기. 자, 여기서 적당히 숫자를 조절해줍니다. 그럼 가까이 갔을 때 실제로 튀어나온 느낌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지금도 너무 센 것 같아요. 좀 약하게 할게요. 0.2까지 한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러프니스랑 스페큘러 조절하셔도 되는데,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러프니스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러프니스 여기 있죠. 러프니스, 자, 이거 더블 클릭 해주면은 반사 재질이 그대로 드러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은 설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재질이 실제 같이 뭔가 렌더링이 잡히는 거죠. 자, 이렇게 급하게 쓰셔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방법 통해서 원하는 재질들 하나하나 다 설정해 보시면은 바로바로 아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렌더링 걸었을 때도 아까 전과 좀 다르게 진짜 나무가 들어간 느낌처럼 뭔가 재질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렌더링 잡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